저기 어딘가에 집이 보이는데요. 오, 집주인이신가 본데 뭔가 분주해 보이시죠? 저건 양파 껍질인데 저걸로 대체 뭘 하시는 걸까요? 초록색을 만들 때도 사용하고 노란색을 만들 때도 사용하고 그래요. 어머나, 색을 만드는 중이셨군요. 이것이 바로 천을 물들일 천연염료라네요. 천연염색이라 그러면은 어떤 화학 성분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천연에서 얻어지는 그 자체 모든 것에서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고집이겠죠 뭐. 그런데 우리 집주인은 또 어디로 가셨나요? 오, 작년에 간물을 들인 천을 꺼내셨군요. 여기에 다시 색을 입힌다는데요. 곱게 색을 내려면은 손 가는 작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네요. 천에 물을 머금게 하는 것도 일이라죠. 밤에 이슬을 맞고 이렇게 말려야지 색이 예쁜데 어제까지 여기 비가 와가지고 다 창고로 집어넣었었거든요. 네, 고운 색이 가득한 이곳으로 예, 우리 소장님들이 잘 찾아오시겠죠? 아, 내가 오늘 뭐 이거 무슨 장사하러 온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좀 팔아야 되는데 집이 안 나와요. 사람도 안 나와요. 네, 사람도 안 나오고 어딘가 이거에 연관된 집이 나와야 되는데 이쯤 되면은 그러니까요. 전혀 안 보이는데? 저기 뭐가 보인다. 아, 천이 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맞다, 이거, 맞다, 맞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와. 이거다. 와. 아, 이거네요. 이렇게 네. 아, 이렇게 널어 놓으셨네. 아, 요천이다. 이거는 또 질감이 다르네요. 천이? 네. 요건 좀 다르네. 색깔은 이 색깔인데. 같은 색깔이다. 그렇지? 아. 네. 이거 천연, 천연 염색 그런 거죠? 그런 거 같아요. 천연 염색하고 이제 말리는 거. 여기가 말리는 데인 거 같아요. 말리는 이렇게 넓은 마당이구나. 네. 이쪽으로 한번 과연 염색가의 집은 어떨지. 두근두근 설레네요. 뭐 일하고 계시는. 오, 수석 정원의 희한한 모자까지. 아유, 동화 속 한 장면 같은 거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천 만드신 잘 어울리나요? 너무 어울려요. 아 그런가요? 아 근데 여기 동네가 너무 좋아요. 집이 한채 한채가 다 모양이 특이하네요. 들어오면서 보니까. 아, 저기 제주 오름 형식으로 한다고. 네, 그렇죠. 저희도 오름이라고. 이게 아무튼 재미있게 네. 놀았어요. 이거를 만들면서. 제주의 오름처럼 둥글둥글한 지붕에 독특한 색까지 자유로움이 물씬 풍겨지지만요. 자연의 폭 안긴 듯 편안해 보입니다. 이 집은 생활을 하는 본체. 가족을 위한 별채, 그리고 손님채 이렇게 세 채로 이루어졌답니다. 돌담도 참 멋스럽죠. 천연 염색을 하는 집주인의 취향이 곳곳에서 느껴지네요. 선생님, 이 집이 네. 되게 재밌는 게 아래는 이렇게 제주도 돌이 있고 안에 이렇게 하얀 벽이 있어요. 그래서 네. 마치 옛날 집 안에다가 새로 지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마치. 아, 그래요? 이렇게 보면 재밌는 게 일정한 높이로 쌓으신 게 아니고 그렇죠. 높이도 다르고 저기는 높고 네. 여기는 낮고 맘대로 지나다 돌 하나 있으면 툭 얹어놓고 툭 계속, 얹어놓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밑에 이렇게 좀 뭐 까만 돌이 가다가 하얀 벽으로 자연스럽게 바톤 터치하듯이 딱 연결을 해서 가니까 그게 또 그것도 되게 자연스러워 보여가지고 그 땅에서 이렇게 올라온 집 같은 느낌이 나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돌 때문에 아니야. 이 모든 걸 마음 가는 대로 꾸몄다니 집주인의 성향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집을 둥글게 지은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걸 원형으로 한 거는 저희 어머님이 치매를 하셔갖고 옛날에 휠체어를 예. 예, 타셨어요. 예. 그래서 급하게 이제 빨리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냥 한 15평인데 휠체어를 휙 돌리고 살아야지 하고 그때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제가 못난 딸이었으니까 아마 어머니한테 치유식을 느꼈는지 그런 그 각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노후 가시는 날까지 진짜 재밌게 그럼 얼마나 사셨어? 그럼 어머니 여기서 얼마나 2년 계시다가? 반? 2년 반 정도. 그래도 아쉬우셨겠네요. 아쉽죠. 좀 더 계셨으면. 어머니와의 추억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집주인의 살림체부터 구경해 보죠. 뭐. 와, 집안 곳곳이 꽃과 나무로 어우러져 있군요. 부엌 옆으로 작은 거실이 있고요. 또 하나의 문을 두고 어머니를 위해 지은 둥근 방과 이어지네요. 이 집은 가장 먼저 15평의 큰 방을 지은 뒤 작은 거실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 부엌을 완성하면서 조금씩 집을 넓혔다고 합니다. 야, 여기는 지붕 석가래가 또. 야. 아, 여기 층고가 엄청 높네요. 아, 완전 작업실이군요, 선생님이 네. 여기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이 방하고 집을 지었지만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신 뒤에는 이곳은 집주인의 작업실이 됐다는군요. 처음에 지실 때 그러면 어머니랑 여기서 주무셨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여기서 잤죠. 한 달 넘게. 처음에는 이제 여기가 주 공간이었고 점점 늘어나면서 네네네.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는 굉장히 운동장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운동장 같은 느낌인데요. 네, 꽤 넓다 생각했는데 또 이거 이렇게 놓고 나니까 네. 넓지도 않은 것 같고. 아니, 부자게 넓은데요. 휠체어를 밀기 쉽게 둥근 방을 만들다 보니 지붕 또한 자연스레 모임 지붕이 되었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붕 형태가 여러 가지잖아요. 네. 우리 뭐 팔짝 지붕, 우진각 지붕, 맞배 지붕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사실 이런 모임 지붕이 가장 원초적인 지붕 형태잖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이제 정자나 동네 정자 같은 게 다 모임 지붕이잖아요. 그다음에 처음에 집 짓을 때 사람들이 나무를 엮으면서 처음에 만든 게 이제 이런 모임 지붕이거든요. 그래서 딱 들어왔는데 일단 이렇게 높이가 높고 그다음에 이 공간이 흙 재료와 이 지붕의 형태가 약간 원시림 같고 근본적인 네, 원시림 같고 땅의 힘이 굉장히 강하고 약간 어머니의 느낌이 나는 땅이잖아요. 근데 동그란 공간에 이런 원초적인 구조가 있으니까 그 제주도의 느낌이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모임 지붕은 이제 구조는 훨씬 단순하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향성이 없어요. 어디가 정면이다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연에 대해서 열려 있고 이 집은 그게 그냥 하나의 어떤 그냥 하나의 일체화된 구조라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게 무식하면 용감한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 생각하시는 대로 하신 거 아니에요? 육각수 풍수적으로 육각은 뭐 길을 모으고 뭐 그런 얘기도 막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막 우리 그런 거 해볼까 하면서 진짜 장난질 반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집엔 시원시원한 큰 창이 참 많네요. 어머, 대체 한 방에 창문이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창이 다섯 개인가요? 네. 다섯 개. 육각형에 가깝네요. 네. 저기 이쪽에 마지막에 문이 있어요. 여기 문이 있어서. 근데 여기 풍경이 저쪽은 저게 말려놓은 거 보고 이쪽은 숲이 보이고 여기는 마당이 조그맣게 보이고. 그 집 전체가 다 오판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네요. 여기까지, 여기 있으면 집의 전역이 다 컨트롤 타워처럼 여기가 딱 보이네요. 그러네요. 집주인은 젊은 시절 20여 년간 일본에 살면서 우연히 천연 염색을 배웠다는데요.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한국에 돌아온 뒤 지금은 업이 되었죠. 염색한 천으로 옷도 만들고 해마다 전시회도 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답니다.
어머니의 병환을 전해 듣고 타국의 생활 터전을 버리고 돌아온 고향에서 이 집, 이 방이 열어준 인생 제2막이었달까요? 그냥 어머니를 모신다는 그 생각 하나밖에 그 이외의 거는 생각을 안 했었고 그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건데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내가 만든 옷을 좋아하는 사람 있다는 것도 즐거운 일이고 또 그 옷을 입고 그 사람이 정말로 잘 어울리면 나는 굉장히 기쁨이죠. 이런 것도 재밌어요. 이런 것도. 아, 야 이거는. 우와, 그 위에다 한번 싸 입어보세요. 이거는 약간 전우치. 와 그런데 옷이 특이하다. 오 주원이가. 주원이가. 아 이런 것도 재밌잖아요. 아 이렇게 하는 거. 예. 무슨 게임에 나오는 사제 뭐 이런 느낌인데요. 우와. 캐주얼하게 입으신 게 예쁘죠. 무슨 갑자기. 아니 이따 이걸 입으니까. 아우 인지 그 머리하고 어울리시네. 색견을. 이거 멋있네. 네. 아. 멋있다. 아 메인 뭐 개인 그렇게. 아, 옷 구경 실컷 했으니 이제 거실 구경 좀 해볼까요?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등이 따뜻해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이. 손님 오면 차 대접하고. 그럼 뭐 여기 진짜 동네 사랑방이에요. 네. 방이 따끈따끈하네요. 따뜻해요. 따뜻하다. 그다음에 저 위에 선생님 이거 대나무 다 걸쳐놓은 것도 무심하게 하나 놓은 것 같지만 이 공간에서 되게 잘 어울리죠. 아무거나 걸칠 수 있잖아요. 네. 아무거나 걸칠 수 있는데 선생님 뭐 하나 이렇게 딱딱 던져놔도 정말 이 집하고 잘 어울리게 저기 그다음에 저기 약간 촛대 놓는 것 같은 벽 구석에 저 촛대 딱 놓고 실패한 거예요. 너무 위로 올려가지고 시가 좀 올라가서 <살이 좋고. 웃음> 가장 닮은 곳? 나는 이 공간이라고 생각해. 자유로운 공간이지. 뭐 여기서 차도 마시고 책도 보고 작업도 하고 잠자는 공간보다 더 좋아하는 공간. 주방은 제일 마지막에 확장한 공간이라는데요. 가구며 그릇에 커튼까지 아우 센스 만점이네요. 근데 여기 마루가 되게 특이해요. 이렇게 덜컹덜컹 움직이는데? 어머니나 그건 또 웬일이래요? 처음에 이제 황토를 한 1m 정도 깔았어요. 밑에. 여기다가? 예, 네. 바닥에. 네. 그리고 뭐 지리산 숯 사다가 놓고 예. 또 벌레 방지한다고 목초액 사다가 막 이게 사방에 다 뿌리고 그리고 딱 깔아보니까는 마루를 고정시키면 흙이 내려가더라고요. 계속 내려가요. 움직여요. 그래서 아 이거 흙이 제대로 내려갈 때까지는 고정시키면 안 되겠구나. 그냥 임시로 삼나무 사다가 제가 자르면서 제 친구랑 들리는구나 진짜. 아, 진짜 친구랑 이렇게 잘리면서 이게 이제 막 흙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재밌네. 일단 내려갈 때까지 이걸로 하자. 그렇게 했는데 더 이상은 또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소리가 나서. 네. 소리도 나고 재밌어요. 또 아기도 없고 그러니까 위험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냥 쓰는 거예요. 마룻바닥까지 딱 이 집처럼 자유롭네요. 네. 이렇게 마음 가는 대로 집을 지으며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 집주인은 한 가지 교훈을 얻었다네요. 한 가지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도시 한가운데가 아니고 이런 변두리 지역에는 굳이 나처럼 뭐 황토를 뭐 1m를 깔아야 되고 뭐 친환경 황토를 칠해야 되고 이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 대신 창문을 환기가 잘 되게 하면 문만 열어놓으면 바깥 공기가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그런 애는 안 써도 되지 않을까. 그럼 집주인의 노하우가 담긴 손님채 탐구해 볼까요? 5년 전 찾아오는 친구들을 위해 손님채를 지었다는군요. 나지막한 꼭 동화 속 집 같죠?
여기에 돌로 장식한 지붕까지 참 제주스럽습니다. 숲속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하얀 집. 역시나 주인장의 감각이 곳곳에 숨어 있네요. 저 현관 문을 들어서면 설마 동화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여기 바닥에 타일까지. 아이고. 들어오세요. 여기는 완전히 타일까지네요. 네. 역시 기대했던 대로. 어머, 여기는 공주님 사는 곳 아닌가요? 근데 공주들도 오지만 무수리들도 많이 와요. 어우, 이쁘다. 간이 주방도 있고요. 신경 쓴 흔적이 보이네요. 집주인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집을 짓기 위해 많이 고민했다는군요. 조적은 조적인데 네. 가운데 공기층을 네. 만들어가지고 네. 겨울에도 따뜻하고 네. 여름에도 시원하고 공주님 아, 네. 한결 이제 발전해주던 공부했잖아. 저기는 공기층 없으면 네. 여기는 이제 공기층을 드디어 마련에 대한 공부를 네. 하시고 이 집만의 매력 포인트 어디 있을까요? 찾으셨나요? 지금 창틀이 없는 창들이 몇 개 있잖아요. 저기에 네, 그냥 구멍들, 채광, 채광창. 네, 그냥 채광만 되는 창들이, 네. 창틀 없는 창들이 네. 되게 작은 그냥 채광창이겠구나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 세 군데 딱 있어가지고 햇빛이 이렇게 움직일 때 움직임에 따라서 네,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조금 지금 침대 위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너무 재밌어요. 집도 집주인도.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에서 툭 튀어나온 것만 같습니다. 어서 오이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아니 일 끝나고 오느라고. 맨날 빨리 오다가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일이... 저녁이면 동네 친구들이 이 집으로 퇴근을 한다네요. 아, 빨리 숯불 피자. 집주인의 지휘 아래 장작불을 피우고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거의 매일을 동네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다는군요. 여기가 아지트인가 봐요. 예, 네, 아지트예요. 안 오면 맨날 전화 와. 할매가 우리를 못 살게 굴어 아주. 365일 중에 360일? 는 저녁을 같이 먹어요, 늘. 이 집은 동네 친구들에게 아주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다는데요. 15년 전에 왔을 땐 이 주변이 나무가 더 많았었어요. 진짜 울창했었어요. 참 동화 같은 집이었어요.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그 마귀 할멈 집. 이제 뭐 15년을 매일같이 오다시피 하니까 이제 자연스럽죠. 이게 왜 마귀 할멈 집이에요? 제가 맨날 선생님 놀리거든요. 마귀 할멈 같다고. 맨날 빗자루 갖다 가져왔다고. 빗자루를 타야 되는데 안 타네. 빗자루 샀어요? 아, 마녀와 동네 친구들이라 참 잘 어울리는군요. 그럼 먹어보지 뭐. 드십시다. 드세요, 드세요. 함께라서 더 좋은 동화 같은 집의 마녀 주인과 친구들의 저녁입니다. 정말 재밌겠네요. 너무 맛있게 드신다. 아유, 나도 좀 참여해서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집이 사람의 옷이라면 아마도 이 집은 가장 편한 옷이 아닐까요? 자연에 머물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에게 집은 세상 무엇보다도 안온한 것이겠지요. 지금처럼 좋은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작품들을 하면서 매일매일 뭐 그렇게 살아가야죠. 이 집은 나한테 일단 놀이터이고 그리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쉼터.